2016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여성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데요. 이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화순에선 육아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사, 열정을 담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 강사, 그리고 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 직원까지 이들은 모두 재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출산과 임신 그리고 육아를 전담하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들인데요. 첫 시작부터 재취업에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재취업에 문을 두드렸지만 매번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 가로막혔는데요. 이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화순군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취미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상담으로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취업 설계사와 직업 상담원이 함께하는 취업 교육은 물론이고 미리 직업을 경험해보는 직업 교육 훈련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은 지난달 기준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만 무려 1,020명에 달했고 전남 군 단위에서도 1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엔 이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또다시 양육 부담을 통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또 재취업을 했다가 실패한 이들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은 다시 사회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새 이들은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숨겨왔던 재능을 발휘해 우리 사회 속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